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오늘 오전 열린 재판에 변호인 없이 출석했습니다. 이 전 부지사의 아내가 어제 변호인단에 대한 해임 신고서를 법원에 제출했기 때문입니다. 재판이 시작하자마자 판사는 이 전 부지사에게 변호인단 해임에 대한 의견을 물었는데 이 전 부지사는 제 의사가 아니다라며 동의할 수 없다는 뜻을 밝혔습니다. 사건의 당사자인 이화영 전 부지사의 동의가 없으면 변호인 해임은 법적으로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. 이에 재판정 방청객에 앉아있던 이 전 부지사의 아내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고 소리치다 보안 직원에게 제지당했습니다. 판사가 발언권을 주자 이 전 부지사의 아내는 해당 변호인단을 자신이 계약하고 선임했다며 다시금 해임을 촉구했습니다. 이 전 부지사에겐 하지 않은 일을 왜 했다고 얘기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며 검찰에 회유당하는지도 모르는 것 같으니 정신 차리라고 말했습니다. 그동안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해 경기도와 쌍방울의 연관성을 부인해온 이 전 부지사가 최근 검찰 조사에서 쌍방울의 방북을 추진해달라는 말을 했다는 것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. 저는 모르겠어요. 왜 저 사람이 저렇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. 이 전 부지사는 옥중 자필 편지로 대북 송금을 요청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지만 가족은 이번 논란이 검찰의 유화적인 태도를 보인 변호인에게서 비롯됐다고 보고 해임 신고서를 낸 겁니다. 하지만 이 전 부지사 본인이 법정에서 동의하지 않아 앞으로 재판도 기존 변호인이 출석해 진행될 전망입니다. 오늘 재판이 변호인단 해임에만 초점이 맞춰지면서 정작 쌍방울 관련 진술 변화에 대한 이 전 부지사의 해명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.